뭐라고? 오텐텐 보험? 새로 표준형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텐텐 보험 도대체 무엇인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리르륵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타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A사에서 오텐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품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표준형 보험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간편 유병자보험 3NO보험은 특히 초간편 315 보험 가입했다가 무사고 시에는 325, 335, 345, 355 최대 49%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표준형 오텐텐 보험은 A사에서 표준형 보험으로서 가입하고 1년마다 사고가 안 나고 3대 진단이나 입원 수술이 없으면은 1년마다 최대 3%부터 9%까지 5년 동안 무사고 시에는 최대 29%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저렴한 보험 상품이라는 거죠. 자, 그거 외에도요, 고지사항은 5년이 아닌 10년까지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표준형 보험은 5년 안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5년은 기본적으로 고지를 하고요. 6년, 7년, 8년, 9년, 10년째까지 입원이나 수술 혹은 3대 진단이죠. 암, 뇌, 신 진단을 안 받으면 고지를 함으로써 최대 일단은 29%까지 할인을 받으면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란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보험왕이요. 7년째까지는 입원, 수술, 3대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5년을 기본적으로 2년이 더 할인되기 때문에 일단 2년 할인돼 처음 가입 시점에서 할인을 받고 가입을 하시던가 혹은 5년까지만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 복용이 없을 시에는 일단은 가입을 한 다음에 1년마다 3%부터 9%까지 최대 29%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최대 29%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책 표준형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성비 그리고 표준형 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사고 무사고 시에 가입이 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오텐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